짜자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어떤 불닭볶음면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 편의점에 있는 불닭볶음면을 종류별로 한번 담아봤고요. 과연 어떤 불닭볶음면이 가장 맛있을지는 한번 다 먹고 나서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함께 먹을 불닭 로제 떡볶이도 같이 준비해봤고, 바삭한 전부 핫도그랑 소떡 핫도그, 그리고 불고기 피자, 치킨 불고기 피자, 이렇게 두 가지 맛 피자까지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불닭은 오리지널이랑 로제 불닭부터 한번 맛봐볼게요. 맵다. 사실 불닭볶음면은 봉지보다 이 컵라면이 더 매운 것 같아요. 바로 이 로제 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오리지널보다 적당히 매우면서 부드러운 식감도 있고 딱 한국인이 좋아할 딱 그런 맛이에요. 이 불닭 떡볶이는 이렇게 납작당면이 있는 떡볶이로 한번 골라봤어요. 아니, 너무 맛있는데 오늘 준비한 음식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음식 때는 친구랑 같이 좀 먹어볼게요. 형만! 형만아! 오랜만이에요? 내가 널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차렸다. 아유, 되게 맛있는 음식밖에 없네요. 여기 한번 야무지게 먹어볼까?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는 전보 핫도그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소떡 핫도그예요. 아, 맛있어 보이네요. 네. 와. 핫도그는 로제 떡볶이 소스에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 제 핫도그엔 떡이 들었어요. 여긴 대양 소시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떡볶이도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빨리. 맛있다고요, 이게? 완전 쫄깃.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얼추 잘 만들었네요. 생크림 넣었어요. 와, 완전 꾸덕꾸덕. 음식을 잘 하시네요. 이 정도쯤이 아마 시군이 먹기잖아. 생긴 건 편의점처럼 생겼는데. 라면 좀 먹을까요? 아, 예, 라면 먹을까요? 불닭볶음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서 저희도 처음 먹어봐요. 그쵸?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맛있다. 살짝 매콤한 게 맛있네. 약간 알맹이도 씹히는 게.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은 맛. 인정, 인정. 되게 맛있어요. 뭐 먹어, 이거? 이거. 다음은 크림 불닭볶음면. 국물이 진짜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네요, 이게. 근데 좀 크림 하나거든요. 또 로제랑 완전 다른 느낌. 꾸덕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그런 식감. 이제 라면 좀 많이 먹었는데 피자 좀. 그냥 피자 한번 먹고 가시죠. 네. 뭐야 이거? 치즈가 들어있는데? 어? 치즈가 없어. 왜 저거 치즈 같은데? 제가 먹는 건 불고기 피자고 이거는 치킨 불고기 피자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이건 맛있어 보인다. 갈수록 뛰어먹는 게 진짜 맛있어. 피자랑 소스지. 특히 갈릭 디핑 소스. 와, 이거 맞는 사람 상주하게요. 이거 마늘 향이 엄청 좋다. 무슨 묵은지 먹듯이 피자를. 원래 요즘 인싸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어떤 인싸가 그러죠? 모르겠네요. 치즈 불닭볶음면은 스트링 치즈랑 체다 치즈 이렇게 녹여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치즈 냄새 미쳤어. 치즈 냄새 난다고요? 어. 저랑 다른 음식인가요 혹시? 어, 미안. 치즈가 이쪽에다 쏠렸나 보다. 좀 불닭 냄새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하네. 치즈향이 너무 좋다. 전 안 된다니까요? 왜 그쪽만 그 맛을 보세요? 자, 다음 거 바로 먹자. 네. 마지막은 미트 불닭볶음면으로 먹고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아, 너무 아쉽다. 약간 비프 스파게티 먹는 맛.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맛있네. 아. 맛있죠. 오늘 어떤 맛이 가장 맛있었어요? 그냥 짜장이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불닭볶음면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